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바로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메타버스, 아, 저, NFT. NFT. 한국에서 안 된다. 아, 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예, 잘 되고 있죠. 왜 안 돼요, 근데? 아, 그래서 한번 얘기를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루합니까? 지루했던 적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메타버스나 NFT 그 설명, 그 기본 설명은 좀 이제 생략할게요. 시간 관계에서 다들 아실 테니까.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불을 뿜고 있죠. 한 8월 달에 한 2만 원대였던 위메이드 주가가 지금 한 19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NFT라고 이름만 붙이면 다 올라간다. 네. 그래서 주주들의 바람은 안 해도 좋으니 일단 한다고 얘기라도 좀 해달라 뭐 이런 건데 사실 그 위메이드 게임 미르포가 뭐 NFT냐 자식이냐를 떠나서 접촉자가 굉장히 많아요. 13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뭐 서버가 11개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 207개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NC소프트가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NFT 한다 그래가지고 또 주가 상한가 갔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그 NFT 때문인지 아니면 리니지 수고. W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리니지 W가 사실 구글 플레이하고 앱스토어 양 마켓에서 1위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네. 1등을 하면은 대충 한 하루 매출을 한 50억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역산을 좀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발표를 했던 내용은 NC가 하루에 평균 한 13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그래서 9일 만에 1000억 원 벌었다. 그 얘기가 퍼지면서 사실 NFT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약간 테마성으로 들어가셨을 거고 게임주를 원래 분석하시던 분들은 야, 하루 매출이 50억도 굉장히 많은 건데 그럼 브레이든 소울은 보통 한 2, 30억 나와가지고 이제 망했다 그래갖고 한 10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생각보다 리니지W가 굉장히 잘 되고 있네 라고 해서 기대해서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수급상으로는 김프로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이 한 50만 주 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3천억 정도 매수 주문이 나왔다는데 이게 그 시세 조정성 주문지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좀 이번에 들여다보고 있어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위메이드가 내놨던 미르포를 이제 돈을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게임 내에 흑철이라는 게 있어요. 흑철 이렇게 캐는 건데. 그러니까. 흑철을 한 10만 개 모으면은 드레이크 한 개랑 바꿀 수 있고 이 드레이크를 한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위믹스 라는 가상화폐하고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팔아서 현금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흑철은 이제 게임 내에서는 이제 장비를 강화하거나 제작을 할 때 써요. 이게 강화석이 있어도 흑철이 없으면 이게 아이템을 막 강화를 못 시켜요. 근데 흑철은 그 채광장 따라서 이게 나오는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란색, 녹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데 노란색보다는 이제 빨간색 채광장에 가서 캐야 흑철을 많이 캘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빨간색 채광장은 이제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좀 더 이렇게 높은 레벨에 있는 사냥터에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비천 사냥터 같은 경우는 레벨이 31레벨 이상 돼야 이제 비천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뱀골에 가려면 한 61 정도 레벨 뱀골 비곡에 가야 이 정도를 가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 층마다 가려면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좀 써야 되겠구만요. 레벨을 올려야죠. 레벨을 올리려면. 예,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성능이 좀 강화가 돼야 스탯이 좀 올라야 되고. 그래서 층마다 이제 빨간 채석장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채석장이 있는 곳을 가서 캐약철을 많이 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성전을 하는데 이제 비곡의 대장이 돼야 돼요. 이제 문파라 그래가지고 자기네 조직원들 쫙 꾸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곡에서 이제 공성전에서 승리를 해서 그 비곡을 점령을 하게 되면 네. 비곡의 어떤 국왕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비곡에서 채광되는 흑철에 대한 세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흑철을 많이 구할 수 있고 흑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드레이코랑 그 저 위믹스를 거쳐서 이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철을 한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걸 채굴을 한다.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정도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해요. 한 달 내내 파면 예. 자동으로 팔 수도 있어요? 예, 자동 팔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뭐 할 만하네. 한 달 내내라는 게 뭐예요? 한 24시간. 24시간 계속 하면? 예, 예, 예. 40만 원 몰라고? 예, 예. 근데 여기서 아, 40만 원이 큰 돈입니다. 전기세 더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믹스의 가격이라는 게 또 중요해요. 위믹스는 뭐예요? 위믹스가 아까 이제 그 흑철을 가지고 바꾸고 바꿔서 얻는 가상화폐 가격.
그러면 똑같이 지금 40만 원이라도 제가 보기엔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아, 위믹스가 올라가면 더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 위믹스가 지난달에 2천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만 원이 넘습니다. 예를 들면 위믹스라는 거 한 코인당?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흑철을 생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아지죠. 위믹스 5배 올랐네, 5배. 가격은 그쵸? 누가...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거래하면서 상승하는 거예요? 맞아요. 가상자산 거래하듯이. 거기서 그냥 뭐 비트코인 거래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위믹스는 그러면 그 리니지 W 안에서만 거래하는 거예요? 미르포. 아, 미르포 안에서만 거래하는 거예요? 아, 여기 되게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만약에 그 안에서만 거래되면 또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위믹스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한 100개 정도 되는 게임을 올리겠다고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아, 위믹스로 아, 호환되게? 할 수 있는? 예, 예. 그 대신 그건 다 위메이드가 만든 게임이겠네요? 그렇죠. 그 위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아까 4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좀 그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인근 국가에서 40만 원이면 좀 꽤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12개 언어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에는 출시돼 있지 않습니다. 못해요? 못합니다. 아, 그 못하죠. 제 못한다고 말씀 아까 처음에 드렸죠. 법상. 그럼 제가 생각해도 그렇다니까. 법상 묘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아까 네. 아, 된다 안 된다 그랬다 된다 그랬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옛날... 바다 이야기. 그러니까 저 그거부터 시작. 그 얘기 하려고 그러죠 바다 이야기. 예, 예, 그래서 바다 겁니다. 이야기니 뭐... 여기서 바다 이야기는 네. 그 저 예전에 그 그죠. 한참 이천한 몇 년도쯤에. 그 최준영 박사의 바다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고은 1프로 TV에 있어요. 네. 그거는 1프로 TV고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바다 이야기는 2000년대 한 초반 중반쯤에 2006년쯤에 그렇죠. 예, 막 그 동네마다 막 생겼던 그 그렇죠. 저 오징어 내려 성인 오락실 뭐 이렇게 해갖고 저 고래 한번 뜨면 난리 나죠. 핑크 고래. 예. 네. 그 제가 그 당시에 그 대학생이라 그 중국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생이라 중국집에서 일하는 건 뭐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저희 그 주방에 계신 면장 형이 면 뽑는 형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 저는 일 끝나고 가면 이제 녹초가 돼서 이렇게 집에 갔는데 네. 그분은 바다 이야기로 출근을 하셔서 거기서 새로운 세컨 라운드 세컨 라운드를 시작하시고 어떤 때는 아침에 굉장히 기분 좋게 나오시고 어쩔 때는 울면서 나오시고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미르포를 국내에서 접속을 하려 그러면은 네. 국내에는 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VPN을 이용해야 돼요. 이렇게 우회하는 거 있잖아요. 네. IP 우회해서 외국으로 거래하는 그건데 이게 블록체인이냐 이게 사실 NFT냐 아니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NFT를 뭔가 다른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려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NFT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템을 팔아서 현금 거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플라이 투 원이라는 것이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을 우리가 NFT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이 투 원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그 아이템을 게임 그러니까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것에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기술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게임 진흥법상 보면은 네? 제가 저도 이게 좀 이상해서 아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게임위원회에 좀 전화를 해봤어요. 게임관리위원회에.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그 팀장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게임 진흥법상 게임이라 함은 여가 선용, 학습,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이나 기기를 말한다. 이게 게임의 정의예요. 우리나라 법상. 그러니까 여가 선용, 학습, 운동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가 선용, 학습. 네? 학습은 네. 왜 들어가? 게임 학습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애들. 뭐, 아 그런가요? 예, 뭐 네. 1 더하기 1 맞추면 점수 주고 아, 뭐 수수께끼처럼 문제 내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습용 게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은 게임이 아니에요. 플레이 투 언은 그건 도박이라는 거예요? 예, 플레이 투 언은 게임의 정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왜 하냐? 돈을 벌기 위한다? 그렇다면 게임이 아니다라는 모순에 빠져요. 법상의 모순이에요. 플레이 투 런이어야 되네. 런이 아니라. 런은 되죠. 런 되고 펀. 그러니까 런은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되고 그러니까 펀 됩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 됩니다. 근데 이게 플레이 투 언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고스톱도 우리가 재미로 고스톱을 치면은 괜찮습니다. 아, 고스톱을 잘 치기 위해서? 예, 여가선용. 여가선용을 위해서 펀. 내가 고스톱을 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판돈이 커져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고스톱을 친다. 그러면은 이거는 형사법상 처벌을 받게 돼요. 도박으로 규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도 그 얘기 있었어요. 리니지 하면 돈 번다. 뭐 성주 되면 공성전 이겨서 성을 받으면 중소기업 사장 된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 맞아요.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그 린지 하시는 분 다 잡고 물어보세요. 이거 린지에서 절대 돈 못 벌어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바꿀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도 돈을 못 벌어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그 거래되는 가격은 그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우리 민저 씨들, 우리 핵가금러들이 돈을 막 몇 억씩 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자기들이 벌기 위해서 쓰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게임에서 뭔가 자기가 그 우월감을 느끼고 이걸 유지하고 이런 데 쓰는 거지 린저 씨들이 자기가 그거 가지고 공성전에서 돈 벌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체 말로 그냥 가오잡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가오잡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찌백 왜 들고 다녀요? 가오잡으려고 들고 다니죠. 오늘 람보르기니 왜 탑니까? 가오잡으려고 타잖아요. 아, 그런가?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리니지 쪽에서는 게임으로 돈 벌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작업장 돌려가지고 거기서 뭐 돈 게임머니 막 라덴 수작해서 거래소에다 팔아가지고 돈 벌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좀 그 비속어일 수도 있는데 괜찮아 해봐요. 쌀먹충이라 그래요. 쌀먹충? 네. 너 쌀 사 먹으려고 게임하냐고. 어 그만큼 돈 별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 게임 생태계를 파괴한다라는 굉장히 나쁜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가 작업장을 돌려가지고 뭐 아덴을 엄청나게 모은다거나 게임머니를 엄청 모아가지고 현금 거래소에다가 싸게 팔아버리면 내가 게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이 올라왔는데 아~ 쟤네가 그거 쌀 사먹겠다고 그 게임머니 팔아가지고 게임 생태계를 왜곡을 시켜서 그러고 살지 마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린지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해보면은 아, 그 쌀먹충 애들 뭐 작업장 애들이 막 돌려가서 게임 다 망친다. 그리고 오딘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 작업장 단속 제대로 안 하면은 게임 생태계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러면 지금 게임에서는 현금 거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이거 조금 더 들어보세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네. 이번에 지난 4월에 스카이피플이라는 회사가 플레이트 원 NFT 게임 5 스타즈를 출시를 했어요. 근데 게임 등급 위원회에서 게임 등급 신청에 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어요. 이게 취소가 됐다라는 얘기는 국내에는 출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게임 내에서 게임 아이템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카이피플은 지금 이 등급 분류에 대한 등급 분류 취소에 대한 가처분을 걸었어요. 우리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부에서 나를 못하게 하는 거를 잠깐 금지해 주세요. 네, 게임 일단 하게 해라. 일단 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현재는 돼 있기는 한데 이게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이게 가처분 난 거 보고 아 우리나라에서 플레이트원이 되는구나. 현금 거래, 그러니까 게임할 때 현금 거래소 만들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 게임 회사들이 그 지금 플라이트 원에 대한 얘기, 우리 NFT 게임을 출시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게임 회사라든지 아니면 NFT 하시는 분들이 조금 비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는 건 괜찮고 투자 유치하는 건 괜찮은데 투자는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남의 돈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비겁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안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안 돼요. 현금 그 게임으로 통과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IR을 하는 행사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우리가 그냥 뭐 많은 사람이 게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할 거니까 좀 투자를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게임 회사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도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다 판매하는데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 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아까 2006년 바다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이 바다 이야기 얘기는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 당시에 경품으로 상품권을 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가지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끔 바로 옆에 있었죠. 바로 옆에서 해줬는데 그 당시에 경품 상품권 유통액이 무려 30조 원에 달했어요. 바다 이야기를 위한 상품권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뭐 사행성 게임 돈 바꿔주는 용도로밖에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행성 게임에서 사행성 게임을 게임 범주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그 유통을 못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게임을 해서 뭔가를 얻었다 그러는 거는 그걸 돈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게 그 당시 기준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게임 아이템의 사적 거래가 허용되게 된 결정적인 판결이 2009년 대법원에서 나왔어요. 그때 그 판결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리니지 아덴을 환전해준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나왔는데 그때 기준이 뭐였냐면은 여기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아덴을 우연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였느냐라는 게 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을 넣어서 그 돈으로 받은 거를 파는 거는 이거는 도박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당시에 입증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고스톱이나 포카는 내가 그 게임 머니를 얻은 방식이 약간 우연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교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덴을 얻는 것이 우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법리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몬스터를 잡았을 때 뭐 10이 나올 수도 있고 100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건 우연적인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네. 아니다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아이템을 키웠고 내 캐릭터를 키웠는데 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그 몬스터 레벨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참여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 작업장을 돌려서 받은 방법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났어요. 아니 근데 그건 누가 저 고발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그 검찰에서 하는 거는 형사지 형사. 형사예요 형사. 나라 검찰에서 법을 어겼다고. 그러니까 어. 민사가 아니고 누가 고발한 게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니네 하는 행태가 이거 실정법 위반이네. 그래서 네.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저거 한 거지.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만 그렇게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걸려 들어왔을 때 이거를 기소할지 여부는 검사가 정하는 거예요. 기소 독점주의 모릅니까? 아니 근데 그런 사람 많은데. 근데 여기서 또 이거 말고도 되게 네. 이번에 허용이 됐기 때문에 되게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 게임사 약관을 보면 게임에서 약관 딱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게임 아이템을 사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아 게임사들도? 네. 그러니까 이 거래를 하면은 게임사의 약관을 어겼다는 거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게임사가 나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너의 계정을 못 쓰게 만들 거야. 영구 계정 경제 정지 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 아이템 비싼 게 있어도. 예.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작업장을 돌려서 부당 이득을 얻는 행위도 약관으로 금지돼 있고 아이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임을 금지해 있고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돈 받고 육성해 주는 것도 안 되고 현금 거래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되면 영구 제명이 되도록 약관에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완벽하게 그럼 현금 거래가 허용이 된 거냐라고 보면은 또 2016년에 전주마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전주마트? 예. 전주마트는 그 현금 거래를 하는 그 사이트 이름 뭐 아이템 매니아나 뭐 이런 것처럼 전주마트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한 PC 한 50대를 설치를 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계정을 이용해서 자동사냥으로 아덴을 구해서 판매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피고 측은 그러니까 이 아저씨 되는 전주마트 측은 우연히 얻은 게 아니고 계정의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 자동 프로그램으로 얻은 것만 안 하고 그럼 내가 직접 한 거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야 이거 그럼 게임 아이템 판매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닌데 이걸 벌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걸 뺑뺑이를 돌리는 건 불법인 거냐라고 해서 법적인 지위가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게임 아이템을 내가 구했다고 해서 내 게 아니에요. 응? 게임 아이템은 게임사의 지적 재산권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집행검을 샀다고 해서 이 집행검이 내 거가 아니에요. 이건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일부고 네. 나는 이 게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사용권이구나 사용권. 예.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이게 내 게 아닌 거를 사고 파는 것이 그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러는 법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공식적으로 정상적인 게임 회사들이 현금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게임위원회의 판단도 이게 입장은 굉장히 완강합니다. 게임은 이제 아까 여가 선용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있는 거지 돈을 번다라는 게임의 개념은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나 기재부에다가 NFT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게임에서는 우리는 현금 거래 한 적 없다. 우리는 암호화폐를 줬을 뿐이다. 아, 이제 목이 좀 잠겨가지고. 네, 그래서 물 좀 드시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네. 나는 현금 거래를 하지 않았다. 나는 암호화폐를 줬을 뿐이고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현금 거래를 하는 거는 유저들끼리 NFT 시장에서 한 거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해서 게임 회사들은 이 부분을 선을 긋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플라이투원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 게임위원회는 금융위와 기재부에다가 NFT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안 소송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 저는 더 좀 그러니까 게임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NFT가 뭔가에 대한 의미를 네. 예전에 디아블로 3가
우리나라에서 현금 경매장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경매장? 똑같은 거예요. 유저들끼리 그 현금으로 팔고? 거래할 수 있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을 때 뭐 일본적으로 그 현금 경매장이 필요한 유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아저씨들. 아저씨들 일 끝나고 가서 해야 되잖아요. 시간 없는데. 예, 예. 차라리 돈 좀 내고 그냥 아이템 살게. 예, 예. 예. 그런 분들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좀 필요한 네네, 게 좀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아블로3에서는 현금 경매장에 대한 니즈가 있다. 그리고 내가 되게 열심히 게임을 해서 내가 얻은 성취가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 게임을 그만하고 싶을 때 그 게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베네핏을 조금이라도 좀 받고 싶다. 5천만 원 들었는데 한 예. 돈 천만 원 받고 그래도 좀 빠져야지 이런 예. 거죠? 그런 니즈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경매장의 후려성에 대해서 이제 디아블로3에서 굉장히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 당시 한국 정부에서는 이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현금 경매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디아블로3는 자체적으로 결국 한 3년 정도 지나서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폐쇄를 하게 됐냐면은 일단 중국의 작업장들이 이걸 너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게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뭐 정말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동사냥으로 어마어마하게 얻어서 현금금매장으로 다 뿌려버리니까 네. 진짜 내가 게임을 열심히 해서 그 아이템을 얻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해킹 사건이 되게 많이 났어요. 아이템을 좀 괜찮은 아이디가 있으면 해커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걔를 해킹해서 그 아이템을 훔쳐가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얼마 안 되는 거였다면은 굳이 힘들게 해킹할 필요가 없는데 돈이 엄청 되니까 이걸 막 해킹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이템 복사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버그를 복사? 이용해서 아이템 계속 복사하는 일. 그러다 보니까 디아블로3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힘들고 유저들도 재미없고 거기에 돈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임장은 안 들어가고 다 경매장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 야 뭐 사가지고 뭐 팔까 뭐 사서 뭐 팔까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아블로3는 자체적으로 이거를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럼 아이템 해킹이 뭐 안 일어나냐라고 하면 올해 4월에 라그나로크 같은 경우에 아이템 복제 사건이 있었거든요. 버그 한번 났더니 6조 5천억 제니 이건 게임머니입니다. 상당으로 추산을 해서 그걸 다 해킹을 해가고 이거를 거래소에다 다 뿌려버리면 그 게임 안의 생태계가 다 무너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NFT의 가치가 여기에는 있긴 해요. NFT는 이게 그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기 때문에 복제 불가나 해킹 불가 이런 측면에서는 NFT가 꽤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NFT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NFT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NFT 게임을 플레이투어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거는 NFT냐가 아니냐가 아니라 이걸 경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플레이투어이나 NFT를 저는 NC는 잘할 것 같아요. NC는 이런 환경을 굉장히 오래 관리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내가 아이템을 얼마로 측정했을 때 어떻게 되고 아이템의 현금 거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고 이쪽에서 현금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쪽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문양 사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문양 가격 잘못 조정했다가 완전히 게임 문 닫을 뻔했잖아요. 잘 기억 안 나시나요? 문양 가격? 예, 문양이 엄청나게 비싸고 힘든 건데 네, 네. 처음에 핵과금러들이 이걸 따고 나서 다른 사람들 네네네. 좀 쉽게 가져가려고 해서 이거 가격 조금 네. 조정했다가 완전히 생태계 박살날 뻔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게임에서 NFT를 사용한다, 플레이투어을 한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막 돈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릴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게임이 완전히 망가져버릴 수가 있고 이거의 현금과의 비중, 이 거래소 가격과의 비중을 잘 조정하지 못하면 가격 조정을 못하면은 이 플레이투어의 핵심은 오히려 그게 더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게임을 기반으로 한 100개 정도 게임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100개 게임 중에 한 군데가 여기서 난이도가 낮아지면 이 100개가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다 이쪽 가서 해서 이쪽으로 다 싸게 넘겨버리면 네네네. 인플레이션이 나버려요. 그럼 저는 메타버스와 NFT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분들이. 일종의 경제 생태계거든요. NFT가 됐던 게임머니가 됐던 그러면은 한쪽에서 뭔가 좀 더 싸게 돈을 찍어냈을 때 나머지 세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이 게임 생태계를 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NFT 게임 플레이 투 게임 언을 만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회사 내에 되게 거시경제학자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시 경제 생태가 움직일 때 이거 게임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네. 그러니까 제가 NFT라는 것을 얘기할 때 지금은 NFT 자체에 집중하고 있고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메타버스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임 이런 기술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은 진짜 이게 메타버스가 세상을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게임을 만들 때 이거는 제가 어느 유튜브 과학학원적인 내에서 본 건데 그 게임 학자분이 물리학자분인데 게임에서 이렇게 캐릭터가 점프를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점프를 뛸 때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얼마나 내가 공감이 가는가 진짜 점프를 하는 것 같은가라고 봤을 때 이 그래픽을 얼마나 아름답고 현실적으로 만드는지보다 얘가 점프를 뛸 때 처음에는 빨리 올라가다 천천히 느려져갖고 정점에 가면 멈추고 다시 내려오는 이 중력가속도 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법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냐 NFT냐가 아니라 네. 현실에 있는 어떤 물리법칙 경제학 법칙을 네. 얼마나 그 세계로 잘 옮겨놓을 수 있는지가 네.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를 체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NFT나 메타버스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잘 구현하는지는 어떤 테크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래 아니라는 네네네.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NFT 생태계도 얼마나 경제랑 잘 연결이 돼 있는지를 좀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거 NFT 사업을 여러 개를 해봤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개 해봤대요. 뭐 이렇게 쿠폰도 해보고 뭐 상품권도 해보고 NFT화를 많이 해봤는데 사람 그분이 결국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아니 이걸 NFT로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NFT로 만들고 이 NFT를 사람들이 왜 사는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NFT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 그분이 찾은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미술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미술품이었냐면은 지금 NFT가 줄 수 있는 가치는 무용성, 쓸모없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쓸모없느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이걸로 내가 플렉스를 할 수 있는 그 가치. 그 가치가 일반인들은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네. 와, 저 사람은 진짜 그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큰 이더리움을 NFT에 쓸 수 있지라는 그런 플렉스. 이런 용도로 지금 NFT가 활용되고 있는데 그분 얘기는 그 NFT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이 기존에 있는 것을 NFT로 바꾸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나라에서 NFT 게임해가지고 주가 올리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씁쓸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가 그렇죠. 말도 안 써요. 네.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멋있다는 게 화면이 멋있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구현하고자 세상, 하는 세계. 세상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 너네는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하냐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면서 학습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 괜히 돌아다녀갖고 막 사람 치고 차 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트윈 방식의 도로를 구현해서 진짜 사람이 보는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도로를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옮긴다는 게 복사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딥러닝을 계속 돌려가지고 실제 돌아다니는 차가 사람이 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도로를 구현해서 여기서 자율주행 플랫 자율주행 기술을 우리가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정말 뭐 공장을 만드는데 네. 공정 기술이 진짜 어렵거든요. 공정을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아. 그 공정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또 딥러닝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딥러닝을 시키고 그걸 메타버스로 구현을 한 다음에 네. 반도체 공정을 만들어서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파일럿 공장 드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네. 이게 SK하이닉스 밑에도 이런 가우스라는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메타버스로 반도체 공정을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실제로 공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이거 구현하는데도 돈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도 거기서 실제 파일럿보다는 적기 때문에 네. 이걸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어요. 의대생들도 그런 거 실습을 그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어떤 바이오라는 어떤 인체를 메타버스의 디지털 트윈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인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딥러닝을 시켜서 정말 인간의 다양한 상황들을 이 신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메타버스. 네네네. 네,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 목이 메시네 목이 메셔. 네. 물 좀 좀 물 한 더. 네. 아, 워낙 이제 우리 저 권순우 기자가 또 메타버스의 진정성이 있어요. 중국집에서 알바하면서 또 열심히 게임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이 이거를 진심. 만들고 저는 이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되게 이렇게 공자님 말씀 건데. 네. 저도 게임하고 놀면서 돈 벌고 싶어요. 근데 지금 돈이 움직이는 그런 체계는 누군가에 대한 행복을 위해 나의 무엇인가를 내놨을 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프로 TV를 통해서 어떤 분에게 좀 더 그 투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좀 더 덜어드리고 좀 더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 시간에 저희 셋은 여기 와서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베네핏으로 저는 돈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노동의 성과가 뭐 기술이라든지 자본에 의해서 내가 투입한 것만큼 조정이 잘 안 돼요. 내가 노동한 것만큼만 안 나오니까 뭐 이게 기술 자본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서 노동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끼고 좀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플라이트 원이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 거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다 부인하진 않는데 그래도 저는 아까 메타버스를 구현하더라도 정말 누군가의 필요 뭐 새로 공장을 짓는다거나 새로 도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세상에서 테스트 배드를 해보면서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 비용 누군가는 이 파일럿 공장을 만들고 파일럿 공사장을 만들었다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을 메타버스에서 구현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주면서 내가 거기서 엔비디아가 결국은 거기서 뭐 하겠어요. 메타버스 만들면 거기서 칩을 팔겠죠. 뭐 칩 팔아서 수사 돈을 벌지언정 그렇게 남에게 베네핏을 주면서 버는 게 세상에 그 돈이 돌아가는 방식이라서 비록 노동의 가치가 좀 인정이 안 되는 세상인 게 굉장히 씁쓸하지만 저는 그래도 노동의 가치가 좀 인정받는 세상 남에게 좀 더 좋은 일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당한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슈퍼챗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당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정당한 거죠. 아니 정당한 거예요. 이거에 네. 공감을 한 분이 슈퍼챗을 알겠습니다. 자, 여튼 NFT 너무 우리가 이제 뭐 주가 관련해서만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아, 진짜 메타버스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NFT는 또 어떻게 활용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 그러니까 한국에서 NFT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려고 나오신 게 아니고 아니 전혀 아니에요. 그러네요. 더 영속적인 그 NFT의 세상을 열려면 이런 형태로 시작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솔직하지 못한 그거는 고쳐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NFT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하려면 네. 게임이 재밌어야 돼요. 그 플랫폼에 있는 다양한 게임들이 재밌어서 이 게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용 가치가 있을 때 거기서 복제가 되지 않고 해킹이 되지 않는 그 게임 회사가 만든 NFT가 훨씬 더 가치를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미코인 나온 거 얘기 들으셨어요? 아미코인? 아 예. BTS? 예, 싱가포르에 네. 상장됐는데. 하이브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아미코인을 누가 만들어서 여기서 돈 생기면 제가 BTS 오빠들 후원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100억 개를 찍었어요. 그래서요? 네. 잘 돼요? 아 그러니까 하이브에서는 환장하죠. 환장이? 아니 아, 우리도 지금 BTS로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 아미코인이라고 막 그랬고 지금 하이브도 지금 두나무하고 주식 수합하고 막 그러면서 NFT 시장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그러니까 NFT가 지적자산권이랑 또 관련 없는 것도 아시죠? 네. NFT가 있다고 해서 그 지적재산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그 맘대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미코인 만들어서 나는 우리의 오빠들이 평생 돈 걱정 없이 그냥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훌륭한 취지로 아미코인을 만들어서 상장을 시켜서 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NFT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해야죠 그거는. 왜 BTS 오빠들 돈을 버는다고 거기가 먹어요. 아 그럼 거기서는 실제로 그 BTS한테 돈을 주든 안 주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아미코인은 아무 상관 없죠. 증명도 안 돼 증명도. 그러니까 NFT가 중요한 게 아니고 NFT는 그 기술적인 가치로서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뭘 할 건지를 맞습니다. 오히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네. 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 혹은 권순우 기자의 또 다른 컨텐츠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어디죠? 유튜브 발칙한 경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갑자기 네. 표정이 급 밝아지셨어요. 자, 우리 발칙한 경제 우리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